백내장 수술 환자의 퇴원 교육. 안녕하십니까? 본 동영상은 백내장을 수술받고 퇴원하는 환자분들께 퇴원 후 주의사항과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원만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반적인 주의사항. 수술 후에는 약간의 어지럼증과 무기력함이 나타날 수 있으나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회복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식사는 수술 2시간 후에 물을 먼저 드신 다음 무리가 없으면 죽과 일반 식사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수술 부위 관리, 보호대 및 보안경 착용. 수술 부위를 보호하고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안경을 쓰는 분들은 안경을 착용하시고 수술 후 2주 동안은 주무실 때 보호대를 착용합니다. 투약 방법. 퇴원 시에는 진통제와 소염제, 항생제, 경구위장약 등의 내복약과 함께 안약을 처방해드립니다. 안약은 수술 후 1개월 동안 넣으시는데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안약을 넣으면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순서에 상관없이 5분 간격을 두고 다른 안약을 전환합니다. 한편 평소에 항응고제를 드시던 분들은 수술 후부터 바로 복용하시면 됩니다. 퇴원 후 생활. 수술 당일에는 자가운전이나 무리한 활동,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을 피하시고 편안히 휴식하는 것이 좋으며 수술 다음 날부터는 독서, TV 시청, 집안일 등 평소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. 찜질방, 사우나, 수영장은 수술 1개월 후부터 가실 수 있고 염색과 파마도 수술 1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. 술은 수술 1개월 후부터 드실 수 있으며 담배는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. 한편 퇴원 후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병원으로 연락해 주십시오. 지금까지 백내장 수술 후 주의사항과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